지역별로 이 연립주택에 대한 그 전세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두 달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그 전세가 오름세 그리고 공급 부족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그 전세 사기라든지 보증금 미반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소위 기피됐던 그런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비아파트 전세 가격이잖아요. 그런 전세가들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지금 서울의 연립 그 전세값들이 두 달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세 중위값이 올해 들어가지고는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세 사기 뭐들 때문에 탈 아파트 현상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축소가 되기 있기 때문에 이런 탈 아파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2024년이에요. 자꾸 요 그래픽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오류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을 보는 거예요.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그 전세 중위값 전세 중위값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원 정도가 이제 되고요. 올해 들어서 서울 연립주택에 대한 그 1월부터 5월 정도 보면은 1억 9,500만 원 정도 됐다가 그 이후에 약 한 뭐 한 1억 2천 정도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 추이에 나오다가 2억 원 정도 나온 거죠. 주기값뿐만 아니라 평균값도 올라가는 그런 추이인데 2억 2,400만 원에서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은 2억 뭐 5,074만 원 이 정도로 나왔네요. 여기 이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좀 필요해서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위값들을 보면은 2024년 8월이 지금 보면 2억이 되고 2024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2억 원을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죠. 2억 원 들어서. 그래서 지금 1월달하고 2월달 보면은 그 이전달 대비해서 상승한 그런 측면이고요. 이번달 대비했을 때 6월에는 좀 하락했죠. 그래서 쭉 그런 올라가는 그런 추이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전세 사기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그 상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기피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원 기록하고요. 2억 원 넘어섰고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입니다.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90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1억 9,152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7월 들어서 1억 9,500만 원으로 회복이 되고 8월 들어서 2억 원으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연립의 평균값도 보면은 2023년에 6월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때 당시만 해도 2억 2,366만 원. 요거는 23년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다가 이제 7월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3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24년이 되겠죠. 24년 8월 돼서 2022년 대비해서 최고치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연립의 그 전세 중위값도 최고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비아파트에 대한 그 원인 아까 전세 사기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물량에 대한 그 부족 요것도 주요 원인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물량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비아파트에 대한 그 물량들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이제 발표한 1월부터 7월 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 인허가 물량이 34% 정도 그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착공 물량도 24.6% 감소를 했어요. 준공 물량 어떠냐? 37.4%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그 이슈가 전셋값 상승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셋값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비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전고점 돌파하는 지역들도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 아파트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들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비아파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연출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사다리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그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공급에 대한 그 부족들, 현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결론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비아파트, 비아파트 상승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으로 봐야 돼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비아파트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의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시장의 그 공급 부족들, 요인들 봐야 되겠죠. 인허가 착공 준공들이 약 한 30% 가까이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도 이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그 여파들이 있었는데 그 전세 사기 여파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보증 제도가 강화가 되고 그 강화된 그 금액 같은 경우를 통해서 비아파트 시장에 이제 전세 가격도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아파트 시장의 전셋값들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청약 수요라든지 뭐 다양한 투자 수요들도 비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세 공급도 하는 그런 구조들도 나타나고 그 과정 안에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일정 부분 나타나고 이 비아파트 시장도 또 하나의 뭐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고 또 거주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임대 시장, 임차 시장 뭐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뭐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들도 이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도 해주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